내가 박 사장 마음에 쏙 드는 남자 두 명 물어왔어. 벌써요? 그럼 내 주변에 빵빵한 남자들이 널렸잖아. 얘기해 줄 테니까 두 명 중에 골라. 뭐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박 사장이랑 천생연분 같은데. 오, 두 명씩이나. 어서 얘기해 봐요. 넘버원, 우리 준수아빠 기사인 최 기사님 54세 노총각. 대머리인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성실하고 아주 근면해. 54세요? 넘버2, 우리 집 정원사 강씨 45세. 10년 전에 사별하긴 했는데 듬직한 게 정말 박 사장이랑 딱 어울릴 것 같아. 몸무게가 120kg인 게 정말 듬직하거든. 120kg이요?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박 사장이랑 딱일 것 같은데 누구부터 만나볼래? 아이 저 그... 언니 세리 엄마 준수 엄마도 있었네. 하이,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유 뭐 나야 뭐 그렇지 뭐. 세리 엄마, 저기 성희는 그만 있고 남자 한번 만나볼래? 아이고 내 친구 아들인데 공무원에. 아 그렇게 성격도 그렇게 좋다네. 그래? 응, 뭐 아이 이왕 두 번 이혼한 건 흠이라면 흠이 되겠지만 말이지. 아 요즘 그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. 으스, 두 번 이혼한 건 좀 그렇다. 박 사장 그러지 말고 최 기사님이나 강 씨를 만나보도록 해. 아니 뭐야. 내 친구 아들이 어디 같아서 그래. 아 그냥 내 친구 아들 한번 만나봐. 응? 말고 최 기사님부터 만나보라니까. 그리고 강 씨도 굿이라니까.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으로 더 먹는 거야. 내 친구 아들부터 만나봐. 응? 이보세요 은경 할머님, 이러는 거 아니죠? 제가 먼저 말했거든요. 순서 좀 지키세요. 매너 없게. 종신선에서 순서가 어딨어? 아니 그리고 준수 엄마 말로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? 제가 언제 눈을 똑바로 떴다고 그러세요? 뭐야 지금 난 거 뭐라고 사는 거야? 뭐야 정말. 어, 언니 마침 잘 만났네. 왜? 왜는 왜야. 남자 소개시켜주려 그러지. 보배 엄마가 괜찮은 남자 알아왔대요. 얼른 얘기해봐. 야, 한성필 그 인간 선배인데 인물도 훤칠하니 괜찮대. 어제 이혼도장 찍은 뜨끈뜨끈한 남자인데. 뭐야? 어제 뭘 찍었다고? 어제 이혼도장 찍었다고. 아직 이혼 서류에 인주도 안 마른 남자인데. 야, 어제 이혼했는데 벌써 다른 여자 만날 생각하는 남자라면 안 만나도 뻔할 뻔짜지. 어떻게 그런 남자 소개시켜줄 생각을 하니? 왜 화를 내고 그래? 여자가 너무 사치스럽고 이상해서 이혼한 거야. 남자 탓이 아니고. 다른 여자들이 체가기 전에. 야! 성웅 씨보다 더 괜찮은 남자 만나라며 겨우 이거야? 어따 처녀한테 그냥 이혼남을 들이대. 난 그런 사람 만날 생각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나 소개시켜줘. 아무래도 언니는 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다. 뭐야? 이 남자는 이래서 싫고 저 남자는 저래서 싫고. 언니 처지를 생각해야지. 눈만 머리 꼭대기에 올라붙어가지고서는. 아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. 내 처지가 어때서. 솔직히 언니가 나이가 어려 얼굴이 이뻐 그렇다고 몸매가 좋아 아니면 재산이 많어. 솔직히 이혼남에 애 딸린 사람도 감지덕지 아니야? 뭐야? 그래 언니 지금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봐요. 멀쩡한 총각들 다 장가가고 없어요.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언니를 좋아하겠어요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총각도 나 좋아하거든? 거짓말 마. 총각이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 놔두고 왜 언니를 좋아하겠냐고. 모르는 소리 하덜덜 말어. 총각인데 내가 연예인인 윤종신이도 나 좋아한다 그랬거든? 뭐야? 그게 정말이야? 그래 좋아한다고 사귀자 그랬는데 내가 뻥쳤다.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들였어. 웬일이야. 윤종신이 언니를 좋아하다니? 은경 엄마 저만 믿어? 아, 그러게. 아무리 인기가 없어서 연예인인데 좀 그렇지? 그치? 오바지? 안 되겠다. 우리 윤종신한테 찾아가서 확인해보자. 아유, 그렇다고 어떻게 그걸 확인하러 가. 남자 혼자 사는 집에. 난 이런 거 궁금하면 잠 못 잔단 말이야. 밤새 잠 못 자느니 욕 한번 먹고 확인해보는 게 낫지. 얼른 가자. 가자. 짜잔. 형님 드디어 앨범이 나왔습니다. 야 앨범 디자인 좀 예쁘게 좀 하지. 에이 트로트는 이렇게 좀 투박하게 해야 되는 거랍니다. 야 내 이름 철저하게 숨겼지? 어 그럼요. 앨범 어디에도 형님 이름 없어요. 그냥 풍은아란 이름으로 라디오 위주로 홍보 활동 하려고요. 아 꽃다발도 사왔습니다. 야 좀 예쁜 걸로 사오지. 아 하여튼 보는 눈하고 진짜. 아, 이 정도면 훌륭하죠. 근데 왜 꽃다발을 사오러 가신 겁니까? 응? 여자 만나러 가십니까? 야 여자는 무슨. 야 너 알 거 없고 너 앨범 홍보비가 똑바로 해라 너. 알았지? 걱정 마십시오. 방송국 가서 CD 들리고 올게요. 사랑이 리포 파이팅! 아 저거 앨범 홍보 제대로 할지 몰라 저거. 그래
입고 주면서 미스박한테 제대로 프로포즈 하는 거야. 아, 근데 이 생각을 제대로 못했지. 뭐지? 미스박인가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아니, 두 분이 여기 어쩐 일로?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. 윤종신 씨가 미선언 일을 좋아했다는 게 사실이에요? 사귀자고 있다가 차였다면서요? 에? 에? 아니, 너무 궁금해서 실례인 줄 알면서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. 그게 사실이에요? 어머머머머머. 표정 보니까 맞나 보네. 우리 미선언니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? 그런 일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. 미선언니 말이 진짠가 봐. 그러네. 가만 있어봐. 이 재미난 소식을 한정빛 그 인간한테 당장 알려줘야지. 뭐야 미스박. 지금 내가 고백한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야? 아, 또 한상필 씨 또 웬일이야. 여보세요. 깜찍이한테 들은 진짜라니까요. 어딨어요? 예, 여기에요. 예. 왜 바쁜 사람 오라가라 그래요. 나 연예인이에요. 그거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어요. 저 부동산 미선 누님 좋아한다는 거 사실이에요? 예? 그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. 이 사람아 맨날 나 연예인이야 그러더니 좋아한다는 게 겨우 부동산 박사장이었어? 에라이 아유. 거기다 차였다면서요. 미선 누님한테도 차이면 안 되죠. 윤종신 씨는 연예인이잖아요. 그만하세요. 박사장님 좋은 분이잖아요. 두 분 잘 되길 바랄게요. 아니야. 예. 아니 근데 세리 엄마를 그렇게 그냥 좋았다면서. 내가 이제 전부터 그냥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냥 그렇게 그냥 펄쩍 뛰더니 그때부터 좋았던 거지 그치? 아, 아니에요. 아니긴 그때부터 그냥 서로 그냥 둘이 불꽃이 팍팍 뛰는 게 장난이 아니던데 뭘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부동산 아줌마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? 맞아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궁금해요. 연예인이라 눈 높을 줄 알았는데 미선언니 어디가 좋았던 거예요? 아이 뭘 그런 걸 물어보니 다 좋겠지. 지금 한창이나 사랑에 빠져있을 텐데. 아이고 저거 그냥 얼굴이 빠지는 거 그냥. 아이고 그렇게 좋아.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아니, 연락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쩐 일이야?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? 아, 미스박 말해봐.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. 아, 뭘? 내가 사귀자 그런 거 동네방네 다 얘기했어? 어? 아, 보배 엄마하고 은경 엄마한테밖에 말 안 했는데. 아, 보배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마이크 들고 동네 방송한 거 아니야. 미안해. 말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. 화난 거야? 내가 미스박한테 화장실에서 그런 식으로 고백한 건 미안해. 내가 서툴렀던 거 인정한다고. 그렇지만 나도 그거 되게 힘들게 고백한 거야. 그런 거였어? 근데 그게 미스박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?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 정도로 하찮은 일이었어? 아, 저 그게 아니라... 아니, 됐어. 변명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. 아, 저... 정말 너무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이번 사연은 멀리 제주에서 김형섭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중신이 형. 저에게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. 오랫동안 좋아하다가 드디어 고백을 했는데요. 그 친구는 저를 친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었나 봐요. 서툰 제 고백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? 윤종신 씨, 오늘 왜 저래요? 그러게요.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. 이렇게 힘든 건 줄 이제 알았습니다. 제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?
얼른 음악 틀어요, 어서. 네. What am I gonna do to make you love me?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? 아니, 살다 살다 DJ가 우느라 방송 사고 냈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. 미안해요. 윤종신 씨는 프로예요. 방송하다 우느라 진행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? 아, 혹시 그 부동산 아줌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니에요. 아니 뭐예요? 방송하다가 운 이유가? 갑자기 그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나 걔들 너무 불쌍해갖고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. 아주 변명을 하려면 좀 말이 되는 걸로 하세요.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시고요. 알았어요. 언니 어서 와요. 아니 어서 오나 마나. 보배랑 은경 엄마 윤종신이다 그 좋아한다고 한 거 동네방에 다 얘기했어? 어머님이랑 성우 씨, 시진이랑 은경이한테 밖에 얘기 안 했는데. 나도 한상필 그 인간이랑 보배한테 밖에 얘기 안 했는데. 그게 동네방에 다 얘기한 거지. 아니 그런 걸 뭐하러 떠들고 다녀. 언니가 비밀로 하란 말 안 했잖아. 그렇다고 다 떠들고 다니냐? 뭐 어때. 언니도 은근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? 총각의 연예인인 윤종신이 언니 좋아한다고. 나 아직 살아있다고. 거봐. 자기도 자랑하고 싶었으면서. 뭐야. 어머님. 선생님만 더 있었네. 아니 뭐야. 아니 보배만 여기 또 와 있어. 아니 이 빵은 돈 내고 먹는 거야? 아니면 그냥 얻어 먹는 거야? 당연히 돈 내고 사 먹는 거죠.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은경 엄마. 가. 아유 그냥 노인정에서 기분 좋게 왔다가 이게 뭐야 그냥. 아유. 보배 엄마도 빵 사 먹는 손님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. 그래요 어머니. 아 근데 어머니 들어오실 때 그 무슨 노래 부르신 거예요? 가사가 특이하던데. 아 그거 사랑의 뒷북이란 노래인데 너무 좋더라고. 노인정에서 다들 따라 부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. 사랑의 뒷북이요? 그런 노래가 다 있어요? 뭐 풍운아라는 가수가 부른 건데 한번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니까. 풍은아요? 응. 가수도 처음 들어보는데요? 그러게. 아, 이름도 너무 후지다. 풍은아가 뭐야 풍은아가. 네. 그 오피스텔 정말 좋아요. 네. 저 가수 윤종신 씨 아시죠? 제 소개로 거기서 사시잖아요. 네. 아 그러면 내일 저 오후 2시에 제가 계약서 갖고 찾아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빈대 사는 오피스텔이 은근히 잘 나가네. 인간들 진짜 삐졌나 전화 한 통이 없어. 다음 곡은 풍은아가 부릅니다. 사랑의 뒷북. 이게 아까 그 시드러머니 말하던 사랑의 뒷북이네. 어? 이 목소린 윤종신?